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 쓸 때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네네. 첫 문장 쓰기. 그렇죠. 네. 첫 문장 쓰는 혹시 뭐 시작하는 방법이나 노하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첫 문장 쓸 때 일단 제일 처음에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쓸 때가 항상 그 명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제에 관해서 어떤 명언을 갖고 썼었어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냈던 책이 이제 모멘텀이라는 책이고 두 번째 냈던 책이 이제 2017년도 5월에 나왔던 그 미친 실패력이라는 책인데 실패에 대한 이제 좀 제 경험담을 썼던 글인데 이제 실패하더라도 이제 이게 실패 나쁜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주제였거든요. 근데 그 실패에 대한 명언을 찾아가지고 각 꼭지에 제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를 딱 아주 명언을 적으면 그 명언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아니면 아니면 또 그거에 대한 또 경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명언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명언이나 속담이나 아니면 사자성어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일단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내 일상 얘기,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다, 아니면 누구한테 전화가 왔다, 아니면 뭐 날씨가 어땠다, 뭐 이렇게 그런 일상이나 날씨 같은 거를 좀 해서 쓰게 되면은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어떤 정의, 그러니까 그 사전적 정의, 그러니까 주제에 대해서 만약에 뭐 사랑이다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사랑에 대한 국어, 사랑에 대한 의미를 뭐 네이버 국어상에서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나온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다.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이 또 나오고, 그래서 뭐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하나는 또 그 강제 연결법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를 그냥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번외로 뭐 뭐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뭐를 좋아한다라고 쓰면은 그 다음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 다섯 가지, 뭐 여섯 가지 방법을 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아, 확실히 그 명문장을 그 인용하는 거는 굉장히 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 일단 멋진 글로 시작하니까 주목을 받기도 쉽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좋은 문장 따라 쓰니까 그 다음 문장도 잘 이어가기 쉽고 그게 공감하는 게 일단 뭐 대표님도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첫 문장이 일단 임팩트가 있어야 사람에서 주목이 되잖아요. 끝까지 보죠. 그리고 또 명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를 많이 하면서 이 블로그로 그 책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블로그 글쓰기로 책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왜냐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글쓰기 강의를 하게 된 게, 그러니까 블로그 글쓰기를 하면서 그 책을 낼 수 있다라고 그 한 포스팅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그 얘기를 재작년에. 근데 그 글이 좀 반향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저를 모르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도 이제 약간 뭐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글쓰기에 좀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좀 물어보고 또 인터뷰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강의를 또 하게 되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 이제 터지면서 이제 온라인 세상이 또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 하나로 이제 좀 많이 이제 글쓰기 강의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블로그 글쓰기로 책을 내는 방법이 제가 왜 이거를 하게 됐냐면 처음에 제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을 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퇴근을 하고 제가 이제 제대로 글을 쓰려면 밤 10시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애들을 뭐 시키고 재고 뭐 아니면 뭐 야근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매일 하나 쓰자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책 원고를 쓰고 블로그에다가 또 이제 글을 쓰면 이제 글쓰기 실력이 향상이 돼 가지고 두 개를 따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시부터 3시까지. 2시, 3시까지 그러니까 막 다음 날은 그러니까 9시까지 또 출근해야 되니까 피곤하죠, 잘 못 자니까 그래서 시간을 줄여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던 게 아 그럼 두 개를 합쳐보자 해서 제가 블로그도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책을 내볼까 해서 합쳐서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블로그에 썼던 글을 본문을 쓰는 거예요. 본문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본문을 안 쓴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저는 본문을 일단 한 매일 쓰다 보니까 한 두 달 정도 가면 60개 포스팅이 되니까 60개 글을 모아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거꾸로 이제 컨셉을 짜는 거예요. 책을 거꾸로 책 쓰기죠. 아, 그러니까 일단 글 다 써놓고 본문을 모아놓고 아, 그 글 갖고 이제 책을 하나 만들어내시군요. 딱 놓고 뭐 글쓰기면 글쓰기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독기면 철학이면 철학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컨셉 주제를 짜고 장 제목을 짜요. 그 다음에 목차를 장 제목을 짠 데다가 모아놓은 거를 끼워 맞추는 거죠. 그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좀 블로그 글이 좀 짧다 보니까 끼워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그 프롤로그와 이제 에필로그 나오니까 그거는 새로 쓰고 그것까지 세우면 이제 딱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제 또 이게
제가 넣은 게 기승전결이 맞는지, 또 어떤 꼭지는 또 양이 좀 작은지 많은지 해서 한두 번 정도를 다시 이제 그 좀 수정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하면 이제 책쓰기 원고가 다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미 본문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블로그 썼던 글이. 그래가지고 그 작업은 한 이틀 정도면 돼요. 그러놓고 이제 토요일 날부터 일요일까지 하고 월요일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투고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때는 뭐 월요일 날 출근하는데 전화 와가지고 계약하자 했던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냈던 에세이 책하고 뭐 닭치고기 쓰기 같은 경우도 한 3분의 2는 제가 블로그에 했던 글을 모았었죠. 그래서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를 계속하면 책까지 낼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거꾸로 글쓰기. 거꾸로 그렇죠. 책쓰기. 네, 그렇죠. 거꾸로 글쓰기 굉장히 참신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아, 그러면은 이게 보통 책이라는 게 이제 그 꼭지라고 하잖아요. 꼭지와는 사실 어느 정도 표준화된 분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뭐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블로그 글 쓰다 보면 그 분량이라는 게 책을 쓸 분량 까지 못 쓰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분량을 어떻게 계산하세요? 그거는 이제 딱 저는 딱 한 가지만 딱 그것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꼭지가 뭐 대표님도 최저 쓰셨지만 두 장 정도 써야 되잖아요. 두 장. 근데 그 두 장 못 채우면 저는 보통 이제 꼭지가 한 35개에서 42개 정도 돼야지 그게 한 권에 이제 한 250개 책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장만 쓴다 그러면 저는 꼭지 수 늘려요. 그러니까 꼭지 수가 7개잖아요. 그러면 한 장만 쓰면 10개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닭치고기 쓰기 책 자체가 꼭지가 한 40몇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3장 자체가 한 10개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분량이 작으면 꼭지 수를 늘리고, 꼭지 수 늘리죠. 그리고 분량이 많다 그러면 꼭지도 줄이고, 그렇게 조절을 했었어요. 그 온라인 글쓰기하고 그냥 노트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글쓰기는 노트에 쓰든지 뭐 블로그나 SNS 쓰든지 다 같은 글쓰기를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 글쓰기가 이제 다른 글쓰기랑 좀 다른 점은 약간 이제 뭐 대표님 하시지만 유튜브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또 알리는 시대가 있고 브랜딩을 또 하고 콘텐츠를 또 만들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끄적이는 거는 사실 뭐 노트가 누가 보는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온라인 글쓰기가 다른 거는 뭐 처럼 하시는 저도 그렇지만 이제 쓰는 게 나를 좀 세상에 알리고 가장 쉬운 수단이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퍼스널 브랜딩까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온라인 글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기왕이면 온라인 글쓰기 추천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글 쓰실 거라면. 네. 왜냐하면 어쨌든 그냥 이렇게 안 그래도 그 지난달에 그래도 이제 글쓰기 때문에 좀 이제 문화센터 강의도 좀 몇 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그 좀 약간 나이 드신 좀 어르신들은 뭐 아시지만 그래도 아직 그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편하시잖아요. 끄적이는 게. 근데 제가 한번 그 좀 힘드시더라도 그냥 가서 블로그에 이 글을 올려보셔라 했는데 그분이 또 바로 실행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안 맞지만 자기가 뭐 시간을 걸려서 한 그 쓰신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블로그가 폭발을 한 거예요. 메인에 뜬다 보다. 예, 좋아요가. 그리고 역 자기가 그 본인이 저한테 아 이런 거였군요. 그래서 온라인 글쓰기를 하니까 본인이 갑자기 이제 그 시를 몇 개 올렸는데 이제 그게 그 시하고 이제 그 얘기들이 너무 그 온라인 뭐 시인 뭐 하면서 그렇게 브랜딩이 됐다고 하는 걸 보면서 그게 저한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쓸만한 게 소설은 사실 저는 이제 재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배워야 되고 맞습니다. 해리포터를 누구나 쓸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자기 경험이나 일상을 쓰는 뭐 어떻게 보면 실용서죠.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쓰셔서 나를 이제 브랜딩 하시려고 할 텐데 이런 책들을 좀 잘 쓰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해봤던 방법인데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그러니까 책을 내는 게 이렇게 말은 잘 하시는데 글 쓰는 게 또 어려우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실용서를 쓰시는 분한테는 제가 해봤던 게 저는 그러니까 닭치고 쓰기도 보통 대표님들 보통 보면 책을 내고 강의를 하시는 게 뭐 보통 이렇게 루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강의안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그 강의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강의안 자체가 이제 강사분들은 그 강의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소주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꼭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강의안을 만들고 강의를 열어서
뭐 소규모로 하든 지금 이렇게 앉아서 본인이 누가 찍어달라고 하든 아니면 줌으로 뭐 화상 강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하는 거죠. 녹화를 해서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 녹화한 거를 들으면서 녹취록을 적는 거죠. 그래서 그 녹취록을 적고 난 다음에 네. 그거를 주제별로 책 쓰기 목차를 만들어가지고 아. 이미 이제 녹취록 썼으니까 그거를 다시 어떻게 보면 구어체가 많으니까 문어체로 네, 다시 만들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의 책 쓰기 용구가 된다 해서 아. 제가 그렇게 했던 냈던 책이 그 땅 먹히지 마라 작가고 그냥 닭시고기 쓰기도 이런 방식으로 했었어요. 네. 아, 그러면 이렇게 녹취록을 내가 해가지고 네. 녹취 다시 이제 글로 바꾸는 작업을 한 다음에 네, 네. 이것들을 책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네. 좀 어려운 점 뭐가 있나요? 어려운 거는 사실 이제 네. 뭐 대표님도 만약에 본인이 찍었던 지금 이런 영상을 네. 직접 듣고 네. 녹취록을 다 쓴다고 하면은 이게 또 막 몇 번을 더 들으셔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때 받았으니까 일단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또 이게 같으면 막 이렇게 들으면서 노트북에 막 그냥 써야 되니까 좀 속기사처럼 되는 거죠. 속기사처럼 들으면서 막 써야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어려운데 이것도 숙달이 되면은. 근데 이제 다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이제 내가 어떤 강의를 하면 또 중요한 키워드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거를 그냥 쳐서 살을 좀 붙여도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스마트 스토어를 좀 책을 쓰고 싶은데. 오. 자기가 전자책을 쓰고 싶은데 그 강의는 되게 잘하신대요. 네네. 근데 본인 강의는 정말 잘하시는데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을 드렸어요. 오. 그랬더니 딱 한 10분 만에 얘기를 드렸더니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러고 나서 며칠 전에 전자책을 내셨더라고요. 이 방법.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잘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노하우 책 쓰실 때는 아 그냥 진짜 강의만 하시고 책을 못 쓰신 분들은 예. 이 방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작가님은 이제 글쓰기가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요새 딱 보면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제목이 요새 또 유행처럼 해가지고 네, 철학이 삶의 무기가 되었는가 네, 뭐 그 책 때문에 그쵸, 그쵸. 그래서 또 뭐 제가 뭐 아는 시인은 또 뭐 독서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네, 뭐 이런 네. 책도 있고 해서 근데 저는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무기라는 게 뭐 내가 나를 뭐 극복하고 뭐 그러니까 싸워서 뭐 이런 무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뭐 대표님 그 무기라는 게 뭐 철학과 인문학 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도 어떤 인생에 있어서 뭔가 내가 하나의 돌파구가 되고 하나의 어떤 또 뭐 그 무기라는 게 갖고 있으면은 언젠간 또 써먹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가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일단 아까 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힘들었던 그 인생 자체를 좀 그 풀어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되게 응어리가 많고 막 이거를 막 그러니까 저도 원래 성격이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약간 이렇게 풀리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힘들고 대표님하고 뭐 이렇게 좀 더 친했다고 하면은 뭐 사적으로 이렇게 뭐 만약에 만나서 아 오늘 내가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또 짜증만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얘기만 또 하다 보니까 남의 얘기를 또 듣지는 않았었고 그러니까 몇 번 만나다 보면은 꺼려지는 거죠. 만나면 또 나 혼자 막 그냥 이렇게 그 힘들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글로 쓰다 보니까 글로 쓰게 되면서 저는 이게 좀 약간 제 감정을 좀 이렇게 가라앉게 되고 또 약간 치유하게 되면서 좀 약간 그 감정 조절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잊고 있었던 그 상처가 그때 진짜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글을 쓰면서 꺼내다 보니까 치유가 되고 그게 내가 그래도 이 아파왔던 시간도 어쨌든 내 인생이니까 잘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게 글쓰기가 보니까 상처 회복도 되고 그 다음에 쓰다 보니까 돈벌이도 되고 그리고 쓰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삶의 의욕도 생기게 되고 네. 용기를 주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글쓰기가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그냥 지금 힘들다 지금 감정이 좀 네. 서툴다 하시는 분들한테 네. 써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그 하나가 선배님을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글쓰기로 이제 강의도 하시고 네, 예. 이제 뭐 책도 내시고 그 여러 가지 어떻게 수입의 뭐 파이프라인이랄까요? 네, 네, 네. 직장 생활을 계속 병행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부업이 아직 본업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이 또 이렇게 목격이 잘 되거나 네. 딱 관심이 많은 분야는 네. 사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해주고. 네. 근데 저는 아직 이제 제가
이제 글쓰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성과 부분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저는 그러니까 매일 쓰는 습관을 길러주죠. 그러니까 매일 쓰는 남자라고 소개를 하는 게 저는 이제 책 한 권을 내고 나서 그냥 그 다음에 글을 안 쓰는 작가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작가라고 그냥 코스프레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쓰는 이유가 작가라는 사람은 매일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그 닥쳐 글쓰기 책 부제가 매일 쓰는 사람이 진짜 작가입니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일단 매일 써야지 뭐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좀 그냥 매일 쓰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습관을 만들게 해준다 보니까 약간 이제 수익화가 이렇게 좀 들쭉날쭉 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콘텐츠를 이제 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글쓰기랑 이제 책 쓰기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금 책 쓰기 강의도 소수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전에도 또 그 다섯 분이 이제 출간을 하셨어요.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성과가 돼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게 저한테도 좀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또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좀 약하긴 하지만 자기 개발이 사실은 재테크 분야보다는 자기 개발이 조금 그런 거에 있어서 있다 보니까. 근데 좀 아직 제가 이제 그런 뭐 기획이나 아직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게 아직 뭐 좀 약한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에 아직은 그냥 현업을 포기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글쓰기를 이제 아직까지 망설이고 있으신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닥치고라는 게 약간 조금 어감이 이제 좀 약간 좀 그럴 수 있는데 닥치고 글쓰기라는 제목을 줬던 이유는 제가 이제 축구 하는 것도 좋아했고 축구 보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다리가 좀 아파서 이제 지금은 그냥 보는 걸 하겠는데 그 전북현대 그때 최강희 감독님이 닥치고 공격이라고 닭공이라는 말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그걸 글쓰기랑 연결을 시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닥치고 그냥 글쓰기 딱 해가지고 그거를 닭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가 좀 망설이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냥 제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그냥 자기의 일상을 쓰시고 닥치고 쓰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내 글을 그냥 뻔뻔하게 쓰자는 얘기가 뭐냐면 내 글 자체가 내 인생을 쓰는 건데 저는 만약에 내가 쓴 글을 갖고 내가 못 쓴다 그러면은 저는 그 인생 자체를 잘못 살아오신 거다. 쓸 거리가 없는 거는 누구나 쓸 거리가 평타도 다 있는 건데 뻔뻔하게 쓰는 거는 내 인생 잘 살아온 내 인생을 칭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남이 뭐라 하든 그냥 뻔뻔하게 닥치고 쓰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글 같은 거를 그냥 일단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뭐든지. 일단 뭐든지 쓰는 게 뭐든지 실행,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못 쓸 떠나서 일단, 일단 써라. 써라. 그래야 그 다음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대표님 말씀대로 봤지만, 뭐 투자도 뭔가를 일단 시드머니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뭔가 투자를 하면은 뭔가를 이게 좋은 땅인지 아니면 뭐 물건인지 일단 그걸 먼저 분석하는 것보다 전 질러놓고 그 다음에 이걸 나쁜 물건이라면 이걸 어떻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빠른 거지.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지금 투자 공부하면 근데 모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던지고 저지르고 그러니까 거기서 수습하면서 배우는 거지 그냥 완벽하게 뭔가를 준비해서 한다는 거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이건 대표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지금 만약에 힘들다 지금 힘든 당신 지금 힘들다고 하시면은 책과 글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읽고 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뭐 꼭 읽고 쓰는 삶을 뭐 저처럼 막 이렇게 주업으로 막 이렇게 뭐 어쨌든 저도 현업이 있지만 거의 제 삶 자체가 이제 읽고 쓰고 하는 게 이제 삶이 됐는데 꼭 그렇게까지만 아니더라도 책을 읽고 글을 쓰시다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구독자분들도 자기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자기 길을 치료할 수 있을 거고 그거를 만들다 보면은 이런 콘텐츠를 모아서 또 유튜브를 또 찍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파이프라인들이 아니야 어느 하나의 자기만의 무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읽고 쓰는 삶을 한번
여기 계신 구독자분들도 만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이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냥 힘들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힘들면 힘든 그대로 쓰시고 좋으면 좋은 그대로 쓰시고 그냥 감정이 힘들면 감정 그대로 쓰시고 그러면 술보다도 더 좋은 친구가 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와, 네. 술보다도 더. 네, 왜냐하면 나와 또 다른 나와의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술을 먹으면 또 다른 나를 만나지만 그 사람은 이제 그 영혼은 이제 이미 내 영혼의 일체 이탈이 됐기 때문에 좀 약간 다른 나의 좀 악마적인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아. 근데 지금 있는 나는 이 글에 있는 나는 내 솔직한 내 내면이 나기 때문에 내면을 볼 수 있고 내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가 글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